이제 그 저희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이제 대개 이제 선출직들이 대구 보자 이런 게 이제 많아서 처음부터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면 이 말하자면 그 공약들을 모여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정을 짓는데 지난번 임기 때 저희들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실련 충북에서 또 전국적에서 이제 국가 그 평가단 권익위원회라든가 소비자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한 것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이제 한 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이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누가 군종을 담당하더라도 좀 이것을 지켜나가자 해서 조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평가단 분들이 각 분야별로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거로 많이 이제 이렇게 참고 도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 공약을 정하는 상당히 이제 겁을 냈던 거는 지난번에 그렇게 해왔는데 연속적인 그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녀석이 다 이 고등학교까지 전교 수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집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 밤에 택배일을 가서 하고 아침에 또 어디 산판 일을 해도 도저히 어떻게 생계나 부채를 갚기가 어려운 지경이 왔었어요. 해처모여서까지 우리 비굴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두 개 빼놓고는 다 해서 다시 만나자. 근데 되게 운이 좋아서 저는 자리를 잡게 되고 왔는데 녀석들이 늦게나마 지 형은 지가 알바하고 뭐 이제 또 그리고 장사를 해서 막내는 이제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시켰어요. 이놈이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해서 지금 아마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은 김사월과 김혜원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무슨 뭐 200몇 명 그 연예인 차트에 보면은 그 이 검색 순위나 이런 거 오히려 서태지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요? 고마운 거는 아이들도 원했던 걸 하고요. 저도 뭐 미안하긴 하지만 참 그 잘 자라줬어요. 좋은 인생의 경험을 오히려 너희들은 아빠가 못난 탓에 빨리 해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글쎄요, 이제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마침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꿈꿔왔던 길을 계속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서 국제정치의 국제관계를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지금 지방자치제 처음에 도입할 때 한 5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특강을 하고 특히 이제 교원대 같은 데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이제 의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강의하다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 맞는 수준이 아닌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우리 집행부가 도저히 따라오거나 맞출 수 없는 자꾸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 집행부 쪽에 와서 이 강의를 한 쪽으로만 주로 하는 분들은 의회가 마침 큰 부담이 되는 것처럼 피해가는 그렇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을 조금은 아니까 저희들이 행정하고 의회와의 관계나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좀 도움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상을 꼭 현실에 접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분이 이상과 현실이 전도된 게 많은 것 같은 거 볼 때는 안타깝죠.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고지역 역구에서 정말 투명하고 계량이 가능한, 계측 가능한 인사를 하자 그래서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군수가 굳이 거기 가서 참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모든 평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이제는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 연금 관계와 관련돼서 개혁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같은 좀 직위 분리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은 여기 지도관이나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그 행정으로 말하면 주사급이다. 그럼 그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과업을 이루어서 성과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연봉이 조정이 되면 그게 호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급이다 이거 가지고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그렇지.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보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근무도 재택근무도 지금 우리 하자고 하잖아요. 이건 상치되는 겁니다. 그게 도입이 돼야 재택근무 가능합니다. 그래야 자기 임무 다 하고 집에 가서 일하기 싫으면 성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급으로 따진다면 거기에서 사무관도 되고 소기관도 이사관도 되는 제도가 돼야 이게 되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면 진급이 안 돼요. 점수 관리를 하면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어요. 요즘에 뭐 법무사, 행정사 모든 이 부동산 컨설팅까지 다 모든 거 법률 박사가 됐는데 행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 현행 제도 갖고 하는 길은 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민원이나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제대로 체득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극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답이 나오고 그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자기 이론과 행정과 현장에서 합치되는 전문가가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과장급 올라가면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으니까 순환보직으로 그때 돼서라도 하다 못해 그때 돼서라도 행정이 좀 달인이 돼서 전문가가 되고 그걸 많이 배우는 걸 잘 모르면 금방금방 검색어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 공직사회가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수준이 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금세기에서 1.4분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경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FTA라서 자유무역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면 우리나라에 늦어도 큰 경제적인 어떤 무한 경쟁에서 오는 부작용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지자체마다 무엇을 큰 돈을 들여서 뭐 유치하고 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워드가 얘기하는 10만 자족 도시면 10만 자족 도시, 5만 자족이면 5만 자족 도시에 맞는 걸맞는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 교육이나 모든 분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아니 아무리 있어도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학교 애들 보낼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지금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계층 간에 빈부 간에 격차를 줄여서 공동 살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지금 농업교육 교육 같은 경우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고 시장도 예를 들어 풀뿌리 경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군 단위는 상공에서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뿌리 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영세 중산층 사업 자영업 지역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풀뿌리 경제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서로 이 말하자면 수급 조절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건물만 생겼다면 음식점이 생기는 식으로 해서 옥천에 지금 230개 정도의 음식점이면 적정수라고 그러는데 700개가 넘습니다. 등록된 게 8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도 건물 계속 들어서는 데마다 섰다 하면 인천이 음식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외지에 있는 분들 우리가 연간 뭐 100만 명이 모이 끌어 모아서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하기는 광해서 하지만 그러나 자체적인 자족도시에 맞는 특성화는 스스로가 수급 조절도 돼야 되고 음식도 특성화를 서로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제대로 이자를 못 내거나 그러면은 그런 뭐 법적인 조치로 들어가는 것을 한 2년간 유예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뭔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하는 것하고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때만 막 몰렸다 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사람들이 서로 찾는 곳이가 돼서 서로가 이제 호환하는 사업이 되도록. 그런 게 되면 농업도 굳이 뭐 이렇게 옥천 군민이 사실은 먹는 것도 옥천 군민 농민이 다 먹댑니다, 솔직히. 그거라도 서로 믿고 살고 일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만들어주는 자급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대로 경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옥천 보훈영동이 과학영농 특화단지로 축풍도에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78억을 부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국가시책도 그렇고 에프타도 그래서 2012년까지 마감을 하고 끝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공황상태 오잖아요. 이 시종지사님하고 협의가 돼서 시종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해서 500억을 가지고 1년에 50억씩 10년간 연장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그 이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농업에 대한 6차 산업화를 좀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로컬 푸드 유통 센터를 완공해서 그것은 대전을 비롯한 행복 도시 생활권에서 대전, 세종, 청주, 논산, 공주, 옥천 이렇게 이제 금산 이어지는데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여만 된 모이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정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받은 포도가 진짜 좋은 거냐 평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 지역 상품을 사주자. 가격도 싸고 그러면 멀리서 오는 델리바리 운반비 줄어들고 품질 보증 인증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대량 농산하는 그런 장목이나 연구회 같은 데 제품은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유통 센터가 있습니다. 농업 쪽으로 거기를 통해서 가락시장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뉴질랜드 수출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가장 어려운 분들 소작이나 조그마한 텃밭 아니면 산에 나무를 좀 뜯어내는 농촌의 고령인구들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시장에 나와서 팔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은 이미 옥천군이 전국 제일 단위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보따리 실어줍니다. 그럼 옥천 시장에 오면 재래시장을 이제 그 요즘에 현대화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쭉 놓으시고 팔고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대량까지 특성화시켜서 차별화해가면서 가면은 옥천의 농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 가지는 이제 그래도 고령화된 분들에게 아무리 영농법을 좋고 좋은 정책은 뭐합니까? 꽃갱이 들고 땅 팔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에 대한 임대를 해서 성과가 있듯이 저쪽에 이제 동남부 쪽으로 청산청송의 농기계 임대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저렴하고 저희들이 그 이 편리하게 했는데도 오히려 수익사업이 좀 대중으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이쪽에 이제 북쪽으로 해서 안내 안남 북쪽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읍하고 군서 동이면을 상대로 이원면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이제 농기계 선진화되면 그런데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과거 경운기처럼 힘들어서 이게 또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국제나 여기 저 몇 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뭐 로봇 지능 로봇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드리고 저렴하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종서부터 수확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데까지 과거처럼 농민이라면 손을 부러뜨려야 되고 뭐 이런 얼굴 새까맣게 불리고 그런 시대는 이제 바뀌었다.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까지는 지난번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 오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정당 정치에 이 너무 치우치지 않는 분정을 해서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지역의 선배로 조용히 좀 뭔가 기반을 닦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왔는데
자칫 이걸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시각으로서 자꾸 어떤 공약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런 분을 이제 이렇게 좀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옳고 그런 거를 구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비판만을 중심으로 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건전한 군의 발전을 걱정하는 시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고 모든 군민들을 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 청취하고 만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집사광이 이게 정신과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저희 행정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과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